김수철을 KO시킨 남자 숙해남 박재성입니다. 팀피니쉬에서 운동하고 있는 로데부시 벤턴급 한현수입니다. 또 승강전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. 그냥 뭐 저보고 MMA 교육을 또 시키는 것 같아요. 크게 위협적인 선수라고 생각은 안 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. 한현수 선수 뭐 2승 3패? 2승 3패짜리가 토너먼트에 이겨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돼서 뭐 역겨워요. 좀. 뭐 4승 4패도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그 경기는 뭐 그냥 럭키 펀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딱 그 정도 소감? 숙해남 이렇게 불리시는데 그거야말로 럭키 펀치고 제 건 진짜 주먹인 거예요. 제가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. 그냥 한윤수 선수는 그냥 뭐 몸풀기로 지나가고 김현우, 양지용 이 친구들 잡으러 가겠습니다. 현우 형은 커녕 저한테 더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한선정이라고 한윤수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. 너 3연패 될 거는 거의 확실해. 나한테 무조건 질 거고 난 너가 왜 저번에 임댕코랑 싸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 정도 너가 떠오른 신성이라고 느껴지진 않거든 내가 봤을 때. 그냥 승강전이라고 있거든? 말도 안 되는 거. 너 그냥 그거 한번 맛이 갔다 와. 진짜 기분 더럽거든 그거. 승강전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. 형이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 뭐 타격과 박재성 뭐 다녀오겠을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진짜 자신 있으면 주먹으로 하자고 진짜 재밌게 팬들도 원하는 경기니까 너 지금 개비기 할 건 알아요?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고 그냥 보내드릴게요 진짜 뭐 놀아보자 모든 걸 쏟아부어서 경기를 임할 생각이고 진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